탈당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정말 공천 다 받고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경쟁은 피할 수 없고 또 그 경쟁의 내용조차도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생각인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특히 이 당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셨고 또 당의 힘으로 당선돼서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이 당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해서 과감하게 당을 버리고 특히 다른 정당으로 상대 정당으로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경쟁을 해본 결과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당의 경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던데 그것은 실제를 호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현역 3선 이상 또 호남 지역 약 60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한 거죠. 이분이 다시 나오면 찍겠습니까? 아니면 이분 말고 다른 사람을 하면 좋겠습니까? 소위 교체지수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시 하면 좋겠다가 20%도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18.8. 이분은 나와도 안 찍겠다가 70몇 퍼센트씩 되는 그런 분도 계세요. 탈당하신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는 도저히 아마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그게 당이 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평생을 당의 혜택을 입으면서 살아왔던 정치 역정에 비교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방금 말씀하신 교체지수가 공천 평가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뭐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이 발표한 공천 평가 기준에 그 항목이 있습니까? 공천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뭘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공천 평가 기준은 없습니다. 공천을 하면서 평가하는 거죠.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제 배점 기준에 그런 항목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당에서 공개한 어떤 배점지든 방금 교체지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내용을 좀 잘 알고 좀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두 가지를 혼동하신 것 같아요. 공천심사위,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은 심사위원들께서 15분인가 그렇죠? 거기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 평가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객관적 기준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아마 작년 11월 정도부터 했던 선출직 평가위원회 평가 기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부에서 오해를 하시던데 그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평가는 작년에 한 겁니다.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그건 선출직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평가 기구에서 이미 작년에 12월 이전에 한 것이고요.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후에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구성이 돼서 공천평가는 그거와 관계가 없죠. 지금 아마 평가 기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 기준에는 교체지수 얘기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 공천관리위원회에서야 당연히 어떤 특정 현역 의원께서 국민이나 당원이나 또는 지지자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당연히 감안하지 않았겠어요? 네. 이제 다 하셨어요? 아까 이해충돌 관련 질문. 어떤? 이해충돌, 대장동 사건 관련 당사들이 당선 자격 없는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라서 제가 답을 안 한 겁니다. 자, 한 분만 더 여쭤도 궁금한데요. 교체지수 관련 선출직 평가관리위원회가 작년에 네. 평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대표님 그 결과를 받아보신 거예요? 그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최근에 제가 받은 겁니다. 당대표가 그걸 모를 수 없겠죠. 그러나 이건 보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다 하셨습니까? 너무 많이 해서 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그 부탁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는 거 제가 압니다. 아는데 정론직필이라고 하는 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견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 자체를 뒤집는 건 죄악입니다. 언론이 존중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리는 게 바로 언론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은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걸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장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도 한번 보니까 무슨 계양구 선거 지역구를 저한테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식으로 어디가 얘기했던데 그거는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서 의견 한번 낸 일이 없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무슨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한 것도 아니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들어낸 안 그대로 통과된 것인데 그걸 마치 이재명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조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고도 아까 제가 최고위원회 때 바른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왜곡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은 공천을 받으면은 친명이 됐다가 불이익을 받으면은 우리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비명이 됐다가 다시 그게 또 교정이 되면 다시 또 친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왜곡의 결과가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통째로 망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산 부탁드리는데요. 다들 그렇게 잘 해주시고 있다고 믿지만 정말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